아,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자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시그닉이고요.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네,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코드번호는 095700이고요. 그 다음에 4월 8일 3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의 영상을 좀 남겼죠? 네, 남겼는데 어차피 이탈할 저점이었다. 네. 자막을 사용 안 하는데, 네. 이제 반등은 놀이 때다 라고 했었는데, 회생 불가인가요? 짜증나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 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나쁜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절대. 네. 그리고 요즘의 흐름 자체도 그렇고요. 네. 시황이라고 하죠. 네. 시황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결국에는 그 주가 그 주식으로 따질게요. 그냥 주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주가를 올리는 거는 뭐가 필요하죠? 모멘텀이나 흔히들 말하는 재료라는 게 필요하죠. 모멘텀이 있을 때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모멘텀이 있을 때 올라가야 돼. 근데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어쩔 때 써 먹어야 되냐면은 시황이나 시장 아니면은 뭔가 뭐 예시를 들자면은 쉽게 말을 하면은 얘가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주잖아요. 뭐 개별적으로도 잘하고 있는 것도 기술력도 있고 다른 걸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상승을 보여왔던 이유 같은 경우에 근거랑 이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상승을 뭐 4만 원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19만 원까지 갔던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뭐죠? 코로나 백신이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백신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절정을 달았었고,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그게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왔었고, 그 중간에 임상이 뭐 지연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금 이슈는 중간중간에 있었고, 그에 따라서 반등도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땠죠? 확진자 수가 감소되었죠? 확진자 수가 감소. 이거는 제넥신이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시젠이라는 종목도 리뷰를 하죠. 시젠이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오긴 했는데, 시젠도 똑같죠. 시젠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작년도 대비 몇 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걔도 3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네, 32만 원 갔던 주가가 12만 원, 11만 원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모멘텀이 되었던 건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뭔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결국에는 그거죠. 모멘텀이죠. 근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코로나 확진자, 4차 유행. 이거를 뭐, 오늘 언급을 했느냐?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아니면 며칠 전부터 언급을 드려왔었죠. 네. 오늘 하루만 언급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언급을 드려왔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렸어요. 네. 주가가 내렸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횡보를 하잖아요. 주가가 그 차트 관점에서 한번 풀어드리게 되면은 주가는 횡보를 하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아,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 심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횡보를 하다 보니까. 근데 바닥을 일부러 깨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방금 댓글에서도 달아주셨던 것처럼, 보통 이제 저점을 이탈하면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잖아요. 차트 보는 사람들 관점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점이 깨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얘네들도 뭐,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 유도리 있게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유도리 있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칼같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트레이더들 중에서는요. 그럼 어떡합니까?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은 어제 손절이 나갔어야 되죠. 근데,
유도리 있게 지키시는 분들은 좀더더 산다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조금 아마 만감이 교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점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오늘 좀 다시 살려주는 흐름이 발생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전이죠. 결국엔 이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심리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보느냐 아니면 내가 손실을 보느냐. 결국에는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건데 그거를 내 심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수익을 가져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주가가 이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누군가는 돈을 잃어요, 실제. 마냥 돈을 다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돈을 또 잃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그리고 제4차 유행, 그 다음에 뭐 사실 이제 제넥신 자궁경부암 키트로타 병용 임상, 아스코에서 구두 발표. 이 뉴스가 이제 제넥신을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로 인해서 좀 가려진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자궁경부암 치료 DNA 백신에 대한 임상 중간 결과가 미국 임상조현학회 임상과학 포럼의 구두 발표 주제로 채택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두 발표를 통해 재발성 전이성 말기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GX-188E 와 키트루타의 병용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고, 이 임상은 현재 국내에서 환자 60명을 목표로 임상 이상을 수행 중이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긴 한데 막 엄청 강력한 포텐셜이 터지는 뉴스는 아니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큰 뉴스는 맞는데 포텐셜을 터뜨리기 위한 뉴스는 아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었던 뉴스는 식약처,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코로나 백신 개발 업체와 간담회. 이게 4월 6일 날 나왔었던 뉴스였는데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업체들이 모여 규제 당국과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네. 그래서 6일 오송청사에서 한 이틀 전이죠. 네, 하루 전? 이틀 전? 네, 코로나 백신 품질 관리 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고, 간담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백신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국내 기업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6곳이다. 오늘 전반적으로 셀리드는 상가를 갔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약10% 상승했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안 봤고요. 그다음에 셀리드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다른 분이 하고 계시죠.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아마 슈팅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넥신도 조금 상승을 해줬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조금 상승률은 제넥신이 약했어요. 간담회에서는 백신 플랫폼별 국내외 개발 현황, 백신 플랫폼별 시험법 개발, 품질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방안, 신속 출하 승인 지원 관련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리고 식약처는 코로나 백신 품질 관리에 대한 개발 업체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소통하여 백신 개발식, 시행착오 최소화와 신속한 제품화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 백신 개발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백신 작업화를 위한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것도 결국에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또 닥쳐야 하잖아요. 네. 닥쳐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정부도 약간 닥쳐야 좀, 뭔가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 네,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한달새 14배 급증했다. 미국, 네, 영국발 코로나 변이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 종 올라서 신규 확진자, 네, 변이 바이러스 뉴스는 꾸준히 나옵니다. 매일같이. 근데 이걸 얼마만큼, 자극적으로 표현하느냐. 예전에는 덜 자극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 지금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족 중에도, 아, 요즘에 코로나 베니 바이러스, 뭐, 아니면은 4차 대유행이래.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얼마나 자극적으로 이런 뉴스들을,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 모멘텀, 관련주들 주가 모멘텀은 강해질 수밖에 없죠. 네. 남미 각국 브라질 변이 속속 하루 최고 사망 경신.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태국에서 지역 감염 첫 발생. 뭐 이런 뉴스 있죠. 네. 그렇죠? 오늘 현대바이오가 좀 핫했었는데, 현대바이오도 제가 리뷰하는 종목이죠. 네. 아무튼 뭐 그리고 실제 이거는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인데, 백신 더 사면 더 많이 조기 공급, 화이자 제안, 정부가 거절했다. 자, 정부가 지난 2월 화이자 측과 3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추가 물량 계약할 당시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화이자 측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물량을 더 구하지 않는 건 명백한 실책이라고 했다. 현재 백신이라는 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약간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나라들이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있냐면은 제가 알기로는요. 보유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그 백신을 보유함으로써 리스크를 대비하느냐. 예. 그러니까 돈이 재산 그 뭐냐 예산이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뭐 미국은 몇십 퍼센트 보유하고 뭐 영국은 몇십 퍼센트 보유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2% 보유해가지고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가 계약에 논의될 당시에 화이자 측은 백신 물량을 더 많이 구매하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은 우리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300만 명분의 구매 의사를 보였고 이에 따라 추가 계약 물량도 그만큼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2월 추가 계약을 공식 발표하면서도 300만 명분만 확보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 계약상 논의 과정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네. 그래서 이 화이자 측은 이전부터 정부에 필요한 물량을 일찍 알려주면 확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후 정부가 추가 계약 의사를 밝혀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왜 300만 명분만 계약한 것인지 원칙상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네. 그래서, 명백한 실체,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혈전 문제가 불거졌고, 2천만 명분을 확보한 노바백스 백신은 원료 공급에 차질을 빚는 데다 사용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올라갔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네,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에 있어서 식약처를 너희들 빨리 좀일좀 해. 약간 이런 느낌도 나죠. 느낌이. 그냥 느낌상. 제 느낌상. 네. 빨리 해서 백신 좀 어떻게 좀 우리나라 백신 주권 좀 어떻게 좀 해줘. 네, 그런 느낌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되면 또 알아서 올라갑니다. 이게 모멘텀이 결국에 붙어야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수소차를 작년에 갑자기 한 7월달 6월달에 핫했잖아요. 잠시 뭐 상업프론테크 뭐 일진다이아 뭐 모트렉스 뭐 이런 관련 주식들 핫했었잖아요. 수소차 뭐 예를 들어서 상업평택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얘가 여기서 1차 파동이 이때 나왔죠. 1차 파동이 한번 나와주고 이때 예. 1차, 2차 파동이 나오고 박스 횡보였죠. 예. 근데 수소차가 좋다 좋다가 꾸준히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때 분명히 전기차와 쌍벽을 할 거다. 근데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니콜라 미 상장. 그러면서 수소차들이 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멘텀이라고 하죠. 네, 모멘텀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넥신에 있어서 모멘텀이 될수 있는 건 뭡니까? 네. 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늘 나름대로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점을 이탈하긴 했지만 트렌드 돌파도 나왔어요. 트렌드 돌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의 이탈은 나왔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지선이 깨졌다? 주봉을 보면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주봉을 보면서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주봉 마감이 여기를 살짝 깨긴 했지만 양봉으로 마감했다? 그럼 매수세는 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이죠? 내일까지 지켜보면 되겠죠? 답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네. 딱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화면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이라고 이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월 2일, 4월 1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동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